우리 이진영 선수님. 아, 보고 싶던 분들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명인 사람 만나서. 저희가 지금 유명인 사람 만나서. 김봉 선생. 김봉이에요. 김봉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김도현 선수 격투기 경기 많이 봤어요. 카메라를 좀. 카메라 받으시러 나오셨으니까. 네네네. 간족 선생. 반갑습니다. 아, 수빈 씨. 반갑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분은 매우 점잖은 분이죠? 야, 아세요? 이름 아세요? 알죠. 그 제가 떨빵한 인민군 아니? 맞아요. 아, 드라마 보셨구나. 네, 얼빵한 인민군 비슷. 네, 맞아. 드라마 보셨네. 아, 오늘 진짜. 아니 근데 세영이 형이랑 4년 전에 쇼트뷰에서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양효정입니다. 맞아. 이름을 네. 4년 전에 이름을 모르셨어요? 이름을 모르셨어요? 진짜요? 효정 씨라고 했나? 저 효정이에요, 효정. 네, 효정 씨라고 했죠. 네, 효정. 대학생. 네. 날 잡읍시다. 네네네. 괜찮아요. 지금 다 나갈 거예요. 네. 야, 안 된대. 아, 됐다. 뭐예요? 꽃게예요, 뭐예요? 갑자기 왜 이래?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고! 닥치세요. 아니,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 분노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그 좀 내려놓을 줄 아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오. 시키는 거 다 해주시고. 진짜? 네, 근데 단지 근데 단지 재미는 그렇게 없어요. 맞아? 재미는 그렇게 없어요. 맞아? 아니 시키는 건 다 아는데 세영 씨 재미 없더라고. 세영 씨 재미 없더라고. 야, 그러면은 오늘 많이 이렇게 좀 그냥 예능인으로 생각하고 네. 편하게 저희 오늘 대도 되는 모든 질문 다 괜찮으신 거.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다만 이제 촬영 끝난 다음에는. 좀 두고 봐야지. 저희도 몰라. 오늘만 살기 때문에. 네, 저희도 네. 오늘만 삽니다. 저희도 오늘만 삽니다. 예. 저희도 사실 세 명 중에서는 논란이 가장 득템이 많으시잖아요. 아이템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템을 여기 말풍선을 몇 개를 달아야 돼. 아이템이 사실 굉장히 풍부하셔서 저희가 이걸 어디까지 어느 아이템까지 물어봐야 되나. 근데 지금 보이는 데는 점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저만의 양반이 지금 양반이 지금 점? 이게 그 정도까지 제가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예. 깊이 한번 파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위험 요인에는 예. 기회 요인이 들어있다. 아, 위기 위기가 그 기회다. 이게 훅과는 각오하고 그 대신에 할 건 다 해야지. 제대로 맞죠? 모든 공격에 다 준비가 돼 있으시네. 제가 북한 공작금 만 달러를 받았다. 가족 간 욕설 사건. 뭐 별거 아니네. 공개되지 않은 가십거리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날개 윤석열이다. 쭉쭉 올라가. 쭉쭉 올라가.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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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